내용을 보고도 자기의 삶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명이든 5명이든 5개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의 색깔도 나오고 20개의 색깔도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고 마냥 옳은 것만도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삶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고 혼자 읽기를 넘어 같이 읽기의 힘 저자 신화라입니다. 저는 6년차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행착오와 노하우 운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독서 모임과 글쓰기 수업 등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6년차 독서 모임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코로나를 끼고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6년째 독서 모임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질 때가 거의 한 3-4년 차였거든요. 네.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사실은 모임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시던 모임이? 네네. 그때 한 2년 정도 꽉 채우고 한 모임이 없어졌는데 네. 그렇게 이제 쭉 이어나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으면서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사실 많이 했었고요. 네. 제가 이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뭐 줌을 다루는 그런 기기에 대한 습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이제 해드려야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독서 모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혼자 읽고 쓰고 뭐 블로그 정리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도서관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독서회 모집한다는 그런 포스터를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블로그까지 서평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 책을 가지고 또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또 이 책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러 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계속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재미있는 거 이렇게 아바타나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네. 나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다이어리에 계획을 잡아봤어요. 계획을 잡아보고 이런 모임이면 좋겠다 했는데 저한테 맞는 기존의 독서 모임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 7-8개월 있다가 어느 한 분의 이제 요청으로 인해서 함께 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2017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읽는다는 거잖아요. 독서 모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혼자 읽으면 사실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장소의 구애도 안 받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원할 때 읽으면 되는데 네네. 굳이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 독서 모임을 하면은 그쵸.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뭐가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딱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예를 들어 PD님이 느꼈던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을 보고도 자기의 삶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명이든 5명이든 5개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의 색깔도 나오고 20개의 색깔도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고 마냥 옳은 것만도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삶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고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함께 읽는 것도 참 저는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께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함께 읽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혼자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저는 정말 너무 어려운 책이거나 제가 독서 모임 아니었으면 사실 코스모스나 토지나 이런 책들을 정말 읽고
겪을 거라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좋은 책인 건 알고 있고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많은 독서가들의 워너비 같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읽으니까 아무래도 끌고 나가는 힘도 부족하고 그리고 좀 너무 이제 힘들면 다른 쉽고 재밌는 책에 치여서 그런 책을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함께 읽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니까 네. 아, 나 말고 저분도 힘들구나 다른 분들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못 읽고 지나칠 뻔한 그런 책까지 제 것 으로 만들고 보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코스모스 같은 책들 진짜 혼자서는 읽을 엄두가 안 나는 네네네, 책인데 맞아요. 그걸 이제 함께 읽어서 완독을 하셨군요. 네네.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사실 돈 받고 하는 독서 모임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네. 그게 또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기업화되기도 했고 맞아요. 6년 동안 독서 모임 하셨으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이 돈 내고 독서 모임 하네. 나도 좀 뭐 엔장러 이런 거 돈 벌어볼까? 이런 식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어쨌든 운영비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잡을 하신다면 독서 모임을 그렇게 유료화로 충분히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은 그 돈을 낸 만큼의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항상 생각을 하시죠. 제가 소비자라도 내가 이만큼 뭐 10만 원의 돈을 냈으면 그만큼의 뭔가가 나한테 올 것이다. 이득이 그쵸.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런 스타트업 독서 모임에 가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아 거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정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 참여자분들이 네. 아, 이만큼을 얻고 글쓰기 능력도 향상이 되고 요약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말솜씨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했어요. 네. 그게 뭐 본인들 다과비? 네, 커피값 이런 거를 각자 했는데 제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 돈 안 되는 거 하고 다닌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도 계속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쌓이기 때문에 책도 낼 수 있었고 뭐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 오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저도 그들에게 네. 성장을 돕는 사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6년째 독서모임을 하셨고 잘 운영되고 있는 유료 독서모임도 가입을 해서 네.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돈을 내고 안 내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제가 참여자였을 때? 참여자일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모임을 주최한 호스트 입장에서도 네.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은 작가님이 직접 하신 모임에서 네.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와 돈을 받지 않고 모았을 때 분위기의 차이라든지 사람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조금 더 무료일 때 말씀을 드리면 무료일 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책 좀 읽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돈을 내고 오시는 유료일 때는 이 앞에 분들보다는 전투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 네, 적극적이고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고 공부하려는 자세가 잡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무료를 가보고 유료를 가봤을 때 네. 제일 그것도 있어요.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무료일 때는 아, 나 시간 안 되면 그냥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유료일 때는 스케줄을 바꿔 계속 무조건 가야 돼. 네. 왜냐하면 가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사람이 조금 간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임의 호스트 입장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그런데 또 마냥 수월하지는 않은 게 네. 그분들에게 뭘 줄까를 엄청 고민하게 돼요. 뭘 줄까? 어떤 거를 줄까? 요약은 얼마 정도 하면 될까? 발제문은 이 정도면 충분할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저는 계속 수집을 해서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모임 할 때 이런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혼자서 좀 많이 말을 좀 강의하듯이 말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도 많이 배우는 뭐 그런 계기도 되죠.